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 유도봉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. 세종시에 설치된 유도봉 가운데 70%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세종시가 일제 정비를 예고했지만 설치하기 전에 보다 꼼꼼한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.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종시 나성동의 한 회전교차로 곳곳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차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규정엔 맞지 않습니다.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차량의 주행 속도나 설치 목적에 따라 최소 2m에서 최대 1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곳은 1m 간격도 채 되지 않습니다. 상당수 철거한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과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. 또 높이 역시 60km 이하 도로에선 40cm 정도의 유도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도로 위의 섬이라고 불리는 안전지대입니다. 사람이나 자동차의 피신처로 위급 상황에선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처럼 시선 유도봉의 설치로 인해 자동차의 진입이 아예 차단돼 버렸습니다. 이건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. 실제 세종시가 지난 상반기 중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 전수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지역은 765곳 중 533곳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. 비율로 환산하면 70%에 이릅니다. 또 읍면지역도 이와 비슷한 72%에 달했습니다. 아울러 오래돼 변색되거나 파손돼 있는 곳도 세종시 전체적으로 200여 곳에 달했습니다. 세종시는 우선 동지역에 대해 규정 위반이나 파손 시설을 1차적으로 정비한 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해 말까지 불량이나 파손된 거, 규정 위반된 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주부터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제 추진한다고 하니까 철거를 올해 말까지 안 되면은 내년 초까지 상반기 정도는 거의 완료될 것 같다고. 결국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상당 구간의 시선 유도봉이 철거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.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넓은 데에다 세우는 거는 좀 그렇다고는 보기는 봐요. 불법 주차해놓으면 못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. 불법 주정차 방지와 시민들의 민원 등에 떠밀려 그때그때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 안전시설물. 앞으로는 도로를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자 하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.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.